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쪽이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부활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랑 기아의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년 만에 그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현대 기아의 글로벌 이미지 개선, 뭐 그다음에 그 초실적 내면을 보면 뭐 일단 그 현대 기아의 뭐 글로벌 이미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라든지 그다음에 좀 비싼 차량, 고사양 차량들이 더 많이 팔려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되게 이제 조금 주더라도 이게 잘 팔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제 뭐 여러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수급난도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생산량도 향후에 증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여전히 지금 뭐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대기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 기아라든지 관련 주식들 보면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PBR 뭐 1배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뭐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뭐 관련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좀 주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조금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현대위아인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SUV 판매가 잘 되면서 뭐 사륜구동 관련된 부품을 이제 현대위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변속기 관련된 사륜구동 변속기 관련된 판매가 되게 호조를 이뤘고 그동안 좀 걱정했던 기계 부분, 뭐 공작기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흑자 전환으로 지금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장에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은 그쪽이 조금만 좋아지면 뭐 실적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에서 판매는 호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호조세 그쪽 전방선의 호조세에 대한 수혜를 현대위아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보면 대부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6만 6천 원,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현대위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